안녕하세요. 화성시 문화재단 시민문화팀의 비타민 예과 도입니다.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느라 많이 답답하시죠? 맞아요. 봄이 왔는데 꽃구경도 못 가고 정말 아쉬워요. 특히나 봄이면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열리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 더더욱 삭막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집안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영상 전시를 준비해봤습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동탄 아트스페이스에서 진행했던 전시 중에 관람객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전시를 선별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어요. 영상 중간중간 전시 설명과 전시 비하인드 스토리도 담길 예정이니까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첫 번째 전시를 관람하러 렛츠 고! 고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첫 번째 전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만세 잊고 지낸 날입니다.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였죠. 맞아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을 기리고 감사를 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3.1운동이라고 하면 슬프고 무거운 역사라는 느낌이 드는데 작품이 너무 밝고 귀여운 거 아닌가요? 의미 있는 역사를 경건하게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좀 더 가볍고 친근하게 전달해서 보다 오래 기억에 남게 하고자 일러스트라는 장르를 선택해 작품을 창작하고 전시해봤어요. 오, 일러스트! 현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발히 활동 중인 김내일, 메이공, 혜원, 추긴코 이 네 작가와 함께 3.1운동과 만세라는 주제로 작품을 그리고 전시해봤어요. 오, 요즘 핫한 인별그램에서 한 번쯤 들어본 작가들인데요. 그쵸. 작가 각각의 개성을 잘 살린 다채롭고 귀여운 작품들이 많죠? 작가님의 팬분들이 멀리 서울에서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찾아오는 일도 많았답니다. 저희 집에 하나 가져가고 싶어요. 실제 관람객분들도 작품을 소장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어린이 친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답니다. 와, 멋져. 대한독립 만세! 이 전시를 보고 있으면 왠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뭘요? 전시 기간 동안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데시벨 측정기에 대한독립 만세! 만세! 이렇게 크게 외쳐서 일정 수준을 넘기면 특별히 제작한 굿즈를 선물로 드렸어요. 어쩐지 전시실 밖까지 대한독립 만세의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사실. 우와! 이것들이 바로 그 스페셜 굿즈군요? 맞아요. 작가님들의 작품으로 마스킹 테이프와 배지, 엽서를 만들어 무료로 나눠드렸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전시가 끝나고도 남은 굿즈가 없는지 전화가 올 정도였어요. 저도 갖고 싶어요. 남는 거 없나요? 특별 한정 수량이었답니다. 저도 없어요. 유유. 벌써 전시를 다 관람하다니 너무 아쉬워요. 집안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전시를 관람하니 정말 즐거웠죠? 네. 집안에서도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특히 의미 있는 전시를 다시 한번 관람하면서 3.1운동의 정신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멋진 전시를 또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의 전시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